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잠못 드는 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 따뜻한 목소리 현주님의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이라는 책입니다. 현주님은 저처럼 책을 소개하고 낭독하는 따뜻한 목소리 현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계신데요. 현준님의 채널은 저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모티브가 되어준 채널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을 제안받았을 땐 얼굴을 공개하고 책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저도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상에 얼굴을 노출하는 게 크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책에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때 일은 흐지부지 됐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아있던 차에 현주님의 채널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 낭독은 이렇게 해야지. 진실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꾸밈없이 하는 게 맞지. 이거다. 그때부터 다시 구상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비밀의 하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주님을 모르지만 현주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살금살금 현주님 채널에 들어가서 올려주시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곤 합니다. 그런 현주님이 첫 에세이를 출간하셨다는 소식에 냉큼 달려가 들고 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낸 부분에서는 역시나 현주님답다 생각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현주님의 책은 출판사의 저작권 규정에 맞춰서 두 번에 나눠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려 47만 명의 밤을 편안하게 책임지고 있는 따뜻한 목소리 현주님의 첫 에세이입니다.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따뜻한 목소리. 열감이 느껴지는 따뜻함 말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따뜻함을 이야기하고 싶다. 매일 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건네고 싶다. 나만의 캐렌시아. 혹시 캐렌시아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캐렌시아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의 스페인어래요. 원래는 투우장에서 소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게 평온함을 주는 안식처를 말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저만의 캐렌시아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저 혼자 사는 작은 전셋집입니다. 독립하기 전까지는 조그만 자가용이 혼자만의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독립한 후로 진정한 캐렌시아가 생긴 셈이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완전히 방전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제일 먼저 몸을 조이는 불편한 옷들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죠. 그리고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누우면 그날 하루 저를 바짝 조이던 스트레스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쌩쌩한 것 마냥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뿐해집니다.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에게 집은 방전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원할 때 언제든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콘센트를 꽂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숨을 고르고 잠시 쉰다라는 측면으로 캐렌시아를 이야기한다면 산책도 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캐렌시아입니다. 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며
혼자 걷는 그 시간은 오늘치의 잡념은 내던지고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잠자는 법을 잃어버린 저를 잠들게 했던 특효약은 바로 이 혼자만의 산책입니다.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걷다 보면 제 두 발이 저절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도착해 있는 곳. 저에게는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은 곳. 바로 서점입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서점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고르고 책장의 등을 살며시 기댑니다. 그러고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천천히 읽어 내려가죠. 그제야 서점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자면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부드러운 손길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서점에서 여유를 부리는 순간만큼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저마다 자신만의 책을 찾기에 바쁘지요. 진정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마치 휴가지에서 튜브에 몸을 싣고 유유자적하게 떠다니는 기분이랄까요? 책 속에 파묻혀서 안락감을 느끼는 동안 저는 저만의 캐렌시아에서 휴가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캐렌시아가 있으신가요? 여기에만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 이곳은 나를 위한 곳인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곳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라 산책처럼 어떤 행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편안함을 그리고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좋으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펜을 들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빈 종이에 적어보는 거죠. 저도 언젠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빈 종이에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 귀찮게 무슨 하다가 펜을 들고 종이에 하나 둘 끄적거리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언제였더라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은 자연스레 뒤로 밀리게 됩니다. 회식이니 모임이니 하는 것들 때문에 나의 쉼은 항상 뒷전이 되고 말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잠이 잘 안 온다고 불평하고 쉬어도 피로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죠.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자취를 시작한 뒤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약속이 없거나 밥을 해먹기가 귀찮을 때 편의점 도시락만큼 간편한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계산대로 내민 도시락을 커다란 봉투 안에 수평으로 담아주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을.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널쩍한 도시락을 손바닥만한 봉투에 담아주는 점원들도 제법 많다는 걸요. 그리고 그렇게 담긴 봉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의 포즈는 꽤 볼만해진다는 걸 말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가까스로 담긴 조그만 봉투의 손잡이를 생각 없이 들면 큰일입니다. 도시락이 흔들려 자칫하면 그 안에 음식물들이 제멋대로 섞여버리기 때문이지요. 봉투를 가로로 눕힌 채
갓 태어난 아기 다루듯 두 손으로 조심조심 받쳐들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취방 전자레인지까지 안전한 배송이 가능하지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큰 봉투에 수평으로 담아주는 그 작은 배려가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도시락 안에 음식이 자기들끼리 섞이지 않게, 그리고 제가 집까지 들고 가는 과정을 생각해서 큰 봉투에 담아주는 점원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큰 봉투에 담아주세요 라는 말을 못하는 저를 위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넣어주는 배려심 넘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은 절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종종 그런 점원을 만날 때면 가게를 나가는 발걸음에서부터 저절로 힘찬 인사를 장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제 우렁찬 인사에 점원도 흐뭇한 미소로 답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별것 없습니다. 상대에게 베푸는 사소한 배려. 그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것. 지금 혼자가 편하다는 건 다시 용기 내기가 두렵다는 뜻. 다시 용기 내기가 두렵다는 건 그동안 거절을 꽤 많이 당했다는 뜻. 거절을 꽤 많이 당했다는 건 당신의 경험치가 그만큼 쌓였다는 뜻. 경험치가 그만큼 쌓였다는 건 지금의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뜻. 지금의 당신이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건 그때는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들리는 목소리만큼이나 참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열감이 느껴지는 따뜻함보다 포근함이 느껴지는 따뜻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따뜻한 목소리 현준이었구나.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영상을 들을 때도 그렇고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한 번씩 피식하게 되는 현준님만의 웃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뭔가 되게 진지한데 웃겨요. 안 웃긴 것 같은데 재밌어요. 이런 게 누구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현준님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런 현준님의 진지하면서도 엉뚱하고 안 웃긴데 재밌는 현준님만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비밀의 하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 Thank you.